자, 녹화를 시작하고 갑시다. 제4장, 어저께 이어서 새로운 희망, 덜대는 마을을 구하고 마법사들의 좋은 왕이 그들의 여정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빌리아까지 가는 운송수단을 얻었단다. 그리고 그들이 막 성문에 도착했을 때 첫 눈송이가 떨어졌단다. 여긴 좀 눈밭이군요. 가시지요. 아, 당신이 마침내 여기 있어. 누가 날 기다리는군. 멈추시오. 어서와. 하빈디어는 처음이지. 불행하게도 왕은 당신을 만날 수가 없어. 대신 하룻밤 묵을 여관을 안내하라고 명령을 받았지. 자다가 일어났는데 벽이 터졌는데? 체크포인트. 도시가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왕의 궁전으로. 와, 쎄. 이게 뭐였지? 번개 볼트가? 아, 번개. 이거 진짜 저도 고인은 아니에요. 번개볼트를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조준이 될 줄 알았는데 조준이 안 되네. 블라드다. 너로군. 이제 슬슬 감이 오는군. 상관없다. 뭔가 벌어졌다. 우크들 사이에 흠모없습니다. 경계를 철저히 해. 나는 동쪽 문을 갈 것이다. 그곳에 치열한 전투가 탐스러운 무언가가 안겨주지. 어, 그래. 너는 무엇보다도 서둘러 왕에게 가야 한다. 오케이. 어, 잠깐만. 아, 살아났구나. 아, 물만 하면은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안녕. 이거 완전 자폭 스킬 아니야? 자폭 스킬. 어우. 여기가 아닌가 봐요. 어우, 놀라워라. 잠겨 있어.
기다려라. 당황하지 마라. 오크의 함정이다. 번개불말 좀 볼텨? 새끼들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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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레고님 안녕하세요. 나이스야. 이게 쾌감이 쩐다. 다 잡았고 흑마 없어다. 하하하하. 넌 절대로 제 시간에 왕을 구할 수 없을 거다. 그리고 시간이 나와서 말인데 너에게는 지금 죽을 시간이다. 웃기고 있네. 어 예. 썬더볼트가 약간 쾌감이 쩔긴 쩌네요. 도시군 세자 우리 벽을 무너뜨렸다. 저기 있다 하빈디언을 위해. 정신 나간 것들. 뭐 어쩌라는 거지? 일단 물 좀 끕시다. 어 저기 뭔가 있다. 들어 이거 냉기의 칼날. 오 오 마음에 들어. 그냥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여관을 지나서 가야 된다고? 오케이. 응? 아 그냥 가면 되는구나. 체크포인트. 오! 오크가 왕을 납치하고 문 안쪽에 장애물을 쌓아두었다. 설상가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던던이들 숨질 욕은 도화선이 있다. 뭐 날리기로 했다. 그랬다. 만다. 오크다. 소비 위치로.
아이고. 아이고. 오우, 쭉 날라가는데? 힐이 안 돼. 미친. 아, 죽었어. 내 냉기의 칼날. 어, 살았다. 아, 자폭으로 게임 끝냈구만. 안 돼, 냉기의 칼날. 아닙니다, 왕이시여. 죽어주셔야겠습니다. 하, 마법사 네모라니. 허? 내 소중한 왕이 죽는 걸 구경하러 왔나?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더 머신을. 왼쪽에 있는 놈인 것 같죠? 더 머신. 아니네? 어, 잠깐만. 아, 칼질하려다가 또. 일단 스킬. 그냥 죽이면 되지. 굳이 저런 기계도 죽여야 되나? 이 부분은 스킵이 안 되네요. 아, 이게 최고네. 와, 세다. 난 죽었지만. 뭐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 더 머신을 파괴해야 되는 거구나. 뭐야, 스킬 한 방에 죽네. 우와, 내 녀석은 직접 상대해야 될 것 같군. 아, 또 죽었어. 아, 이게 되게 세네. 저 기술만이 사기 기술이네. 더 센 건 없나? 드디어 왕을 만났네요.
Save the King. 이것이 왕이 성가신 흑마법사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오크 장군 칸은 군대의 지도자보다 전사에 더 가깝지 아마 역습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할 것이다. 대장, 군대를 준비하라. 우리는 프로스트 요르드 전장을 진격한다. 전쟁을 위해. 이렇게 4장이 끝났네. 4장은 뭐 단순했네. 우리가 너무 빨리 진행했나? 하빈디어의 역습. 둘 중에 한 명은 또 튕기겠죠? 하빈디어가 불길에 휩싸였지. 하지만 포위는 부서졌고 인간의 군대는 그들에게 반격했지. 해가 뜨자마자 그들은 수천 아니 수백, 적어도 확실히 50의 건장한 남자도 들고 일어났단다. 최근에 재정비로 전열을 가담들었고 이제 그들이 무시무시한 장군 칸에 대항할 준비를 했단다. 난가? 역시 나였어. 금방 제접할게요. 뭐 틈만 나면 튕기니 원. 게임 이름 때문에 그런가? 단점이 있네. 온라인 플레이 1장 하면은 튕기네. 게임 중간에 튕기는 것보단 나으니까. 레디 좀요. 뭐 바꾸시고 계신 건가? 박스님 뭐 바꾸시고 계세요? 아, 네. 됐다. 아, 캐릭터 바꾸셨구나. 불사조 앞에 소세지 구워 먹는 거 보소. 저희는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칸의 요새에 대해 전면전을 치를 수 없습니다. 특히 흑마법사들이 사방에 깔렸습니다. 왠지 저 구멍으로 밀어 떨어뜨릴 것 같은데? 아니구만. 거기 전에 전에는 하빈디어에서 스스로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마디로 죽이라는 거죠. 응신아, 그리고 비웃을 영광을. 뭔가 해석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뭐야? 뭔가 불길한 것이 있을까 두렵네. 자네가 마주했던 흑마법사는 한때 그림니를 따르는 순직한 제자들이었네. 나는 칸을 마주하는 것들 모두 진정한 배우를 찾는 유리한 방법이라. 말이 너무 빨라. 읽기도 전에 끝나. 무시. 그 사이에 도망을 가. 바보야.
뭐였지? 죽어, 이씨. 아, 좋아. 시간 왜곡? 한번 써볼까요? 시간 왜곡? 뭐지? 아, 느려지는 거구나. 무효화를 써야겠다. 가는 길목에 그걸 깔아버렸네. 나 또 죽었나 본데? 아, 이게 최고야. 아, 단점은 자살하기도 너무 쉽다는 거. 아, 여기 체크포인트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냥 갔구나. 일단 뭐지? 어, 사셨어. 다행이다. 좋아, 좋아, 좋아. 느려. 제일 그 포인트. 얼어붙어라! 얼어붙어라!
다 물에 젖고 전기로 조지는 거야. 아 좋아. 다 물에 젖고 아프지. 어 힘힘. 물에 젖어. 다 물에 젖어. 아, 자살했어. 아. 진짜 컨트롤 빨이다 게임이. 어. 텔레포트를 괜히 배운 것 같아. 그냥 스킵이야. 와. 빡세다. 아. 안다. 여기선 이게 안 통하는구나. 그냥 번개볼트 난사 게임인가 이거?
여기가 칸의 요새인가 보군요. 오. 오, 날라간다, 날라간다. 아, 몰이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게임이. 몰이 좀 그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우, 쭉 날라가, 쭉 날라가. 아. 얜 마법, 얜, 그게 뭐지? 다 젖었어. 우와! 전기가 안 통해. 이 검은색 갑옷 입은 애들이 빡세네. 아, 또 죽겠다. 아, 살았다. 어이구. 아, 레이저빔. 오, 예. 아이고. 난 이게 좋아. 물로 지지고, 전기로 그 지지는 쾌감이, 어우, 장난이 아니야. 아이고. 물기 털지 마라. 뒤진다. 아, 번개볼트.
네, 뭐 찾아보시는 건 뭐 나쁘지 않죠. 오케이. 뻥. 별다른 건 없네요. 레버는 뭐지? 이거 하면 순발력이 느는 것 같아. 오, 뭔가 좋아 보이는. 오, 뭐지? 오, 예. 오우. 아이고. 가끔 텔레포트가 지 맘대로 터질 때가 있던데. 아이고. 아이고. 아. 어. 도망가. 오우. 이 시체들은 뭐지? 사람 시체인가? 찾아가서 죽이는 서비스. 아까 보이네요. 썬더블레이드. 이거 썬더볼트요. 이거. 번개볼트. 필드에서 사용. 번개 증가라고 하네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아까 왔던 데니까. 좀 더. 여기 뭐가 있나요? 뭐 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뭐 나오는 거 알고 계신 건가? 와, 개 많은데? 밀린다, 밀린다.
어이야. 아이고. 아, 왜 이러지 이거? 아, 미치겠네. 아, 안 쓰는 게 낫겠다. 아이고. 이제 안 집어지네. 됐다. 전쟁의 스태프. 내가 오크군대와 흑마법사의 힘을 과소평가한 것 같고. 그럼 칸을 그냥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칸, 오크의 장군. 얘가 보스네요. 구렁이냐? 급하게 굴지 마라. 와, 도시의 분쇄기가 어쩌고 저쩌고. 보스가 세 보이네요. 누군가 있는데 렁이라는 이름 보고 넌가 싶었다. 어쨌든 이번에는 보스 T6을 상대하리라. 너만 두고 꿈을 뺀 도망가겠군. 목영 로브의 영웅이여. 얘를 상대해야 되는 거야. 안 달아. 약점이 뭐지? 전기다. 오오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우와. 한 방. 세네. 애가 철갑옷을 입고 그런지 몰라도 전기가 약점이래. 내 무기들 다 날라갔나? 세. 아, 잡았다. 피를 잃었다. 내 유일한 약점을. 어둠의 군주 그림리는 절대 막아오지 마세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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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 네, 저쩌고 저쩌고입니다. 이제 진보스를 만난다고요?
잘했다. 그렇군. 하지만 두려움에 가져왔다. 그림들에가 이 모두의 배후에 있었구나. 하지만 결계를 풀고 뛰쳐 날뛰는지 예측할 수 없다. 한마디로 왕 찾는 거는 그냥 헛잡소리고 결국에는 뭐 쟤를 잡았어야 되네. 왕을. 레벨 완료. 이제 누군가 또 튕기겠죠? 장군 칸은 죽었고 그린리어가 끔찍한 음모가 드러났다. 현명하고 잘생긴 블라드는 마법사들에게 현명한 일만 추천했단다. 나머지 군대를 기다리는 것보다 곧장 출발해야 했단다. 그들의 장군의 끔찍한 위협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단다. 오케이 오케이. 또 튕겼네요. 일단 잠깐 녹화를 끊었다가